제임스 줄 말씀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 겪고 또 생각해 보아도 역시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 관리다. 자기 관리를 문제 없게 하려면 매일 잊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매일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항상 자기 마음과 생각에서 문제가 생겨 그것을 유기행하니 나쁜 일이 일어난다. 바로 예수님은 마음 뜬 목숨 일체되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도 대하라 하셨다.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최고로 지킬 말씀을 하신 것이다. 마음, 생각, 목숨을 다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셨는데도 그 시대의 유대의 종교인들은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어 예수님을 미워했다. 그래도 예수님은 후회가 없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자기만 잘하면 자기는 영혼이 후회함이 없다. 제대로 못한 자는 육신도 영도 후회하고 고통을 받는다. 저마다 최고의 신앙작품을 만들고 행해야 된다. 반복해서 될 때까지 하면 된다. 일생일작 자기를 만드는 것이 최고로 큰일이다. 영혼까지 운명이 좌우된다. 하나님과 형제들 사랑에 걸작이 돼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모두 행하려면 자기가 말씀을 듣고 마음과 생각을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실천하면 육신 일생 유익이 되고 영은 영혼 영혼까지 유익이다. 하나님 생각과 자기 생각은 다르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갈수록 문제가 생겨 다 알게 되고 반면에 성령의 마음으로 한 것은 갈수록 형통한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때 맞춰 실천하고 때 지나면 예껏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일절 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악인들도 하는 것을 다 보고 끝에 가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과 주의세의 뜻대로 사는 자는 낙심 말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1미래까지도다 보시고 행위대로 악을 갚아주고 시대를 따르는 자의 편이 되어 행해 주시니 기도만 해야 된다. 자기 마음으로 사는 자는 육적인 자요. 그 삶은 육적인 삶이다. 사탄이 그 육을 쓰고 역사한다. 시작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육적인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하면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불신하고 해를 주고 억울케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고는 쓸쓸함, 외로움, 공과함 속에 살았다. 4천년 동안 기다린 희망이 깨지고 자녀권이 되지 못해 종으로 계속 오 천년 이상 사는 운명이 되었다.그 당세가 행한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노마 속국이 되어 고통을 받았다.행한 대로 작게 혹은 크게 이같이 된다.고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으로 말씀을 하신다.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전한 말씀을 듣고. 감사하면서 기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태양이 떠서 빛을 비추듯이 지구가 돌듯이 달이 뜨듯이 완연하고 영원하다. 주의 말씀을 듣고 절대 거기에 붙어 살아야 된다. 사람의 생각은 환경 따라 사람 입장 따라 아는 자 따라간다. 분위기 에 따라가게 된다. 전능자 하나님과 주가 말씀하신 것을 안 지키면 영원히 후회한다. 설교는 목숨 걸고 받은 말씀이다. 목숨 걸고 지켜야 저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하나님이 항상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 주의 말씀은 어둠 밤에 비치며 생명의 좁은 길이다. 하나님은 나는 육체에 마음을 두지 않고 너희 영체에다 마음을 둔다.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다 하셨다. 마음 따라 행위 따라 영이 변화된다. 자기 마음과 육이 절대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그 보낸 자와 먼저 일체돼야 된다. 힘들어도 환란 중에도 자기 리듬을 깨뜨리지 말아야 된다. 다시 하려면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과 성령과 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환란의 어려움은 없지만 사탄과 흑암의 주관권에서 사니 사망으로 가는 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려움과 고통이 더 온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령코 이루어진다. 각자에게 약속한 말씀, 설교 때나 개인에게 한 것을 기록해 놓고 항상 희망으로 살면 된다. 긴 세월 속에 받고 얻고 모두 젊음이 가도록 몸부림쳐서 받은 것들을 이제는 자기 몸과 마음을 관리하며 잘 지키며 살 때다. 지구가 시간당 1660km를 돌아도 그 안에 살면서도 지구가 커서 못 느끼듯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도 너무 커서 못 느끼고 안 믿어지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도 너무 커서 못 느낀다. 조금만 사랑 있으면 느낄 것이다.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너무 엄청나고 큰 존재자시라 그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잘안 믿어진다.너무 큰 존재자이기 때문이다.바다가 너무 커서 바다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모두 물로만 보이고 육지는 보이지 않고 육지 가운데 살면 모두 육지로만 보이고 그큰 바다가 보이지를 않는다.이같이 자기 입장에만 서서 생각하면 상대도 안 보이고 주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성령까지도 안 보이다 소경이 된다. 이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뜻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바다같이 큰 뜻이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낙심한다. 작은 차를 보다가 크고 큰 열차를 보면 차 같지 않다. 차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행하심도 그러하다. 앞날을 보고 크게 행하시니 그러하다. 큰 자들이 행한 것도 작은 자들은 인식이 안 되고 의심스럽고 안 믿어진다. 크고 큰 사명자인 주 메시아의 행하심도 그러하다. 가까이에서 보면 큰 산도 다 보이질 않고 이큰 지구도 다안 보여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 멀리서 보면 잘 보이고 안다. 하나님도 너무 큰 존재자라 육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사 가르쳐 주셨다. 이 시대도 그가 보낸 자 작은 사명자 사람을 통해서 전해 줘서 알수 있는 것이다. 신앙이 어리면 큰 것들은 이해가 안 된다. 오래 성장해야 알게 된다. 육은 작지만 영은 크다. 고로 영은 육을 통해 안다. 영체도 형상의 육 같이 생겼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작게 행하심을 보고는 인식하지만 온 인류를 위해 행하신 것은 커서 인식이 잘안 된다. 이치를 들어 자꾸 가르쳐 줘야 된다. 다만 큰 자는 큰 자가 행한 것도 인식을 잘한다. 하나님의 행하심도 보면 작은 것부터 행하시면서 점점 수백 년, 수천 년, 수십억 년 동안 행하시며 천지 만물과 지구를 웅장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은 연구하고 반복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최고 목적이요 소원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 신부로서 순종하며 기뻐사는 사랑의 삶이다 그 보낸 자와 먼저 일체되고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과 같이 사는 삶이다 말씀도 계속 행해야 차원이 높아지게 된다.또 차원 높은 시대가 와서 허락한 말씀도 더 차원 높이기 위해 오르고 또 오르면서 행하고 또 행해야 쉽게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된다.지혜란 목적을 두고 반복하면서 저마다 오르기다.행하는 자가 지혜를 받은 자다.한 번에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면 된다.그러면 더 좋게 배우고 깨닫고 터득하여 하게 된다. 만일 한 번에 다 알아 하면 불가능도 하고 부담도 되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여러 번 하여라 하면 하면서 경험도 하고 배워서 자신이 있을 것이다. 할수 있다. 그러므로 반복하여 하면 더 자세히 이해되고 알게 되니 신앙의 굳건함도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차원 높이며 반복하기다. 꼭 해야 될 일도 어떤 문제로 인해 안 하면 리듬을 잃게 된다. 그러다 다시 하려면 정말 어렵다. 쉬지 않고 항상 행한 자는 얼마나 자기와는 멀리멀리 멀리 떨어져 수백 말리, 수천 말리를 자기보다 앞서갔는지 모른다. 자기가 거기까지 가보아야 그제 안다. 끊임없이 굳건하게 한 자들은 자기가 행한대로 그 위치의 삶을 살고 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 행함으로써 자기가 굳건하게 다이아몬드 같이 강하게 된다. 행함으로 인정받고 영이 더 변화되고 자체적인 힘이 생긴다. 또 자기 마음과 생각이 행한 대로 하나님 성령 주 예수의 힘을 받고 구원자로부터 힘을 받는 것이다. 행한 자는 행한 만큼 이룬 것이다. 혼자서는 힘들다. 그러므로 전능자를 부르라. 성령을 찾고 주를 부르고 같이 하여라. 또 형제들과 함께 주를 당기듯 하여라. 이것이 지혜다. 지금은 저마다 최고의 신앙 작품을 만들고 행해야 될 때다.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될 때까지 하면 된다 했다. 그리고 지금은 뭉쳐서 기도하며 하나 되어 환란을 이기고 사탄과 악을 이기며 행해야 될 때다. 인간의 마음으로 하면 땅바닥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실천하면 육신일생 유익이 되고. 영은 영원까지 유익이다. 절대 하나님, 성령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속 행하신다. 절대 믿고 해야 된다. 아멘.